안녕하세요. 리액트에 대한 소개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리액트 컴포넌트 및 리덕스 구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정희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에 대해 먼저 소개한 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리액트 컴포넌트와 리덕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강의를 위한 사전 준비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jQuery를 아시나요?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 라이브러리인 jQuery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빠질 수 없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움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더해 크로스 브라우징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렌더링을 하고 서버에서는 REST API 혹은 GraphQL 같이 브라우저 렌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DOM을 다루는 행위가 줄어들었고 상태를 기준으로 DOM을 렌더링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즉, DOM이 변하는 경우가 상태, state에 종속되어 state가 변하지 않을 경우 DOM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개념과 상태 관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은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페이지를 모두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서버에서 HTML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굳이 데이터를 깊은 단계까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구성하는 CSR보다 페이지를 구성하는 속도는 늦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컨텐츠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EO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CSR은 보통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렌더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HTML 문서 자체에 모든 내용이 저장되는 SSR과는 달리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HTML 문서에 렌더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CSR은 SSR보다 초기 전송되는 페이지의 속도는 빠르지만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추가로 요청하여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페이지 완료 시점은 SSR보다 느려집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발전함에 따라 브라우저 단에서 모든 렌더링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그렇게 리액트, 앵귤러, 뷰 같은 프레임워크가 탄생하였습니다. 브라우저 단에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에 필요한 상태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덕스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리액트 컴포넌트와 리덕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set st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state를 기반으로 렌더를 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의 핵심은 state가 변경되면 렌더를 실행하고 state는 set state로만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드에서는 추가 버튼을 누를 시 이벤트가 동작하고 items 배열의 값이 바뀌면서 렌더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규칙을 지켜가면서 코드를 작성한다면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내용은 무조건 상태에 종속되며 DOM을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작성한 코드를 클래스 문법으로 추상화시킨 코드입니다. 컴포넌트 코드 작성을 통해 코드를 유지 보수하기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렌더 전에 셋업 함수를 통해 상태를 정의합니다. 한 파일 안에 모든 기능을 작성하면 코드 라인이 너무 길어지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모듈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어 파일에서는 컴포넌트 객체를 작성하고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어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인덱스.html 파일로 분리하고 app.js 파일을 호출합니다. app.js 파일을 통해 컴포넌트를 정의합니다. items.js 파일의 주요 로직을 작성합니다. 추상화했던 컴포넌트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합니다.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컴포넌트를 상속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리액트 컴포넌트를 흉내내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주로 사용했지만 리액트 버전 16.8부터 리액트 훅을 지원하면서 현재는 공식 문서에서 함수형 컴포넌트와 훅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포넌트가 만능은 아닙니다.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상태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상태관리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제 리덕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현에 앞서 옵저버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옵저버 패턴은 객체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관찰자들, 즉 옵저버들의 목록을 객체에 등록하여 상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메서드 등을 통해 객체가 직접 목록의 각 옵저버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옵저버블은 옵저브에서 사용됩니다. 옵저버블에 변화가 생기면 Observe에 등록된 함수가 실행됩니다. Object.defineProperty의 함수는 객체에 직접 새로운 속성을 정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속성을 수정한 후 그 객체를 반환합니다. 즉, 객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객체를 참조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함수를 등록하고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덕스에서 사용되는 플럭스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럭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방향 데이터 흐름입니다. 디스패처에서 스토어로, 그리고 스토어에서 액션으로, 액션에서 다시 디스패처로, 이런 단방향 데이터 흐름은 데이터 변환을 훨씬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의 코드는 리덕스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코드입니다. 해당 예제는 increment와 decrement 타입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create store가 subscribe, dispatch, get, state 등의 메소드를 가진 객체를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구현하는 코드에도 동일하게 return 값을 넣어줍니다. 기존에 구현된 observer를 사용하여 store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reducer가 실행될 때 반환하는 state 객체를 observable로 만들고 getState가 state 객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 frozenState 별도의 객체가 반환하도록 처리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사용했던 object.defineProperty를 사용합니다. 디스패치로만 state 객체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문을 통해 해당하는 상태 값을 찾고 변경합니다. 현재 코드에서 초기 상태를 A는 10, B는 20으로 정의하고 디스패처에서 사용될 타입을 각각 정의해 줍니다. 리듀서를 정의하여 스토어를 넘겨줍니다. 여기서는 스위치문을 사용하여 해당하지 않는 타입에 대한 에러를 처리해 줍니다. 후에 리듀서에서 사용될 액션들을 정의하여 export 처리합니다. 정의한 타입과 스토어를 사용하여 변경된 값을 상태로 관리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input a와 input b에서 각 a와 b의 값을 스토어에 저장하고 변경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디스패치를 통해 값을 스토어에 저장된 값을 변경합니다. 오른쪽 결과처럼 input 값이 변경될 때마다 output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덕스를 흉내내어 보았습니다. 리덕스 외에도 Vuex, Recoil, MoveX와 같은 다양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리액트 컴포넌트와 상태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강의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